우선 이 선생님들께서 말하기 평가, 말하기 평가를 선생님들께서 신조하셔. 그래서 말하기 평가 모델을 만든 게 question and answer예요. 여기서 question and라고 검색하시면 제가 이렇게 고등학교 애들부터 중학교까지 이 question and answer를 한 수행 평가가 여기 나옵니다. 어떻게 하냐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런 이게 옛날 링크라서 이렇게 되버렸구나. 수행 평가. 계속 이렇게 이렇게 아까 무엇이 중요한지 하니까 교과서의 학습 목표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교과서의 학습 목표 도비락 첫 쪽에 나오는 질문 문장들 있잖아요. 첫 쪽에 나오는 의사소통지시문 문법 문제시문 그거를 그걸 가지고 제가 meaningful question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What's the weather like in summer in Korea? 이게 이제 What's the weather like야? 당연히 학습 목표가 그럴 때 제가 이렇게 문장을 만들고 In spring 그리고 What's your favorite? 이리 로봇도 이렇게 What's your favorite dish you can cook? 네가 할 수 있는 가장 네가 좋아하는 요리는 뭐냐? Do you usually vacuum the pool? Do you usually 뭐 빈도부사 정도 될까요? 진공 정수기가 있냐? 이런 거를 한 20개 정도 미리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충분히 연습시켜요. 그리고 요거 이 파일을 선생님들께서 그 이런 질문을 이미 애들에게 NPC를 만들어서 애들한테 다 공개해 버립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원한다면 이걸 듣고서 연습해라 이렇게 하거든요. 또 어디서 만드냐? 구글에 가셔서 From Text to Speech 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영어 교사 같은 게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From Text to Speech로 가시면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넣어주면 NPC를 만들어줘요. From Text to Speech라서 저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넣어주면 NPC를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애들한테 밴드로 보내고 카톡으로 보내요. 그러면 애들이 그거 받아서 연습하는 거야. 네. 네, 나 TTS 그걸 휴대폰 바탕에 바로 가게 해놓으세요. 네. 스피커 나온 그림, 거기입니다. 어지간한 기기의 지기는 다 NPC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별로 이런 걸 잘 안 해요. 어려운 일들이 하지. 네, 거기다 붙여놓으시면 선생님 휴대폰으로 저장이 됩니다. 이제 좀 시간 나시죠? Before and after. 오케이. 근데 목소리가 영국 영어로 나와요. 그리고 소리 속도도 나와요. 속도가 네 가지가 메디컬스, 패스, 미디엄, 슬로우. 네 가지. 공짜예요. 앱이 아닙니다. 사이트예요. 앱 아니에요. 사이트.